채택 6단 같은 천재는요, 왠지 태몽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. 아버님, 채택 6단, 태몽이 뭐였나요? 아, 태몽이... 아, 잘 기억이... 아버님, 돌잡이는요? 뭐 잡았어요? 아, 돌잡이도 잘..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, 그러실 수 있죠. 저희가 채택 6단 새해 운세를 보려고 하거든요. 생년월일이... 1971년 10월 8일입니다. 시간은요? 아침? 점심? 시간까진 잘... 죄송합니다. 아니, 괜찮아요. 아빠들은 원래 이런 거 잘 몰라요. 괜찮습니다. 그러면 채택 6단... 버릇 얘기 좀 해볼까요? 원래 집에서도 좀 느린 편인가요? 그 기원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각도 자주 하는 편이고 느릿느릿하다고 하는데 뭐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. 아드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? 뭐 건강하고 또 건강이 최고니까요. 뭐 저기 뭐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세요. 아이고. 한 번만요. 네? 아유,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. 예. 네, 아버님. 한 번만 해주세요. 딱 한 번만요. 아유, 제가 그런 거 잘 안 해가지고 잘 못하... 나이 죄송합니다. 박 기자님 왜 그러세요? 뭔데 이러고 저 기분이 안 좋습니까? 우리 태기한테 너무 미안해. 우리 새끼한테 너무 미안한 거라. 아이고. 원래 저 아빠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. 어느 아빠가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노. 엄마가 있었으면은 다 기억했을 텐데. 우리 태기도 엄마가 살았으면은 선우 엄마처럼 태기 뵀을 때 태몽이 뭔지 태어난 시각이 언젠지 국민학교 입학할 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싹 다 기억을 했을 텐데. 아빠는 아무 쓸데가 없다. 내가 아니라 차라리 엄마가 살았으면 우리 태기도 다른 애들처럼 사랑도 많이 받고 철마다 깨끗한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프면 엄마가 꼭 안아주고 있... 하필이면 아빠가 살아가지고. 참말 뭐할 말이 없다. 세상 천지에 태기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아침마다 아 낮순밥 해미기에 비 온다 하면은 기원 앞에까지 가갖고 기다리고 서 있지. 아한테 방해 된다고 방에서 텔레비 한 번을 그 제대로 본 적이 있나? 태기도 마, 다 압니다. 가가 속이 얼마나 깊은데요. 저가 아빠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고, 응? 아끼고, 극하는 중, 가는 마, 다 압니다. 알면 뭐하고, 모르면 또 뭐하노? 내 새끼 불쌍해서 그러지.
약주하셨어요? 들어가서 주무세요. 우리 아들 왔어? 밥은? 먹었어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? 어, 그래. 얼른 씻고 자. 고생했다, 우리 아들. 자. 아빠, 이거. 뭐냐? 생신 선물이야. 생신 축하드려요, 아빠. 열어보세요. 생신인데 같이 저녁도 못 먹고 죄송해요. 아빠,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? 아빠, 왜 그래요? 아유,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? 응? 이렇게 아버 생각도 해주고 다 컸다, 응? 다 컸어, 우리 아들. 아유, 착하고 우리 똑똑한 우리 아들. 아빠도 우리 태기 아이고 복잡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. 아빠 우리 태기밖에 없어. 함께 숨 쉬는 마음이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.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. 최택사범님,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.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밤새 몰래 편집한 거니까 즐겁게 봐주세요. 나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영상이랍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.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원합니다. 최택육다님의 영원한 팬 박지윤. 아유,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. 예. 네, 아버님 한 번만 해주세요. 딱 한 번만요. 아유, 제가 그런 거 잘 안 해가지고 잘 못하... 아이, 죄송합니다. 박 기자님 왜 그러세요? 네, 그러면 이거는 방송에 안 낼게요.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보세요. 카메라 없이. 아, 이럴 때 보면 박 기자 참 별나. 제가 뭘요. 두 사람 너무 무뚝뚝해 보이니까 그렇죠. 저한테 한번 연습해보세요.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. 네? 뭐 그 말이 하지 뭐. 그러니까요. 뭐 어렵다고. 얼른 해보세요. 네? 사랑해 아들. 어머, 이렇게 금방 할 거면서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사랑한다, 우리 아들. 에이, 이렇게 잘하실 거면서 평소에 좀 하세요. 뭐 잘 못하는데 그거 자꾸 하라고. 아이고, 대체.